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이 무슨 시즌입니까? 연말 모임. 자, 오늘 준비한 요리는 뭐냐면요, 여수 삼합이에요. 여수 삼합. 여수 가면은 왜 이렇게 막 올려놓고 하잖아요. 근데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, 여기에 김치까지 여덟, 팽이버섯까지 구합입니다. 구합. 오늘 구합을 여러분들에게 요리를 못해도 하실 수 있는, 자, 그런 요리를, 자,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겁니다. 자, 오늘 이 준비한 재료는요,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대형마트 가면 전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4만원 정도 준 꽃갈비살이에요. 어마무시하죠? 지금 이거 깔고 나서도 이만큼이 남은 거예요. 국내산 홍가리비. 이것도 10분의 1 가져온 거예요. 10분의 1. 이거 13,000원 줬어요. 그리고 전복. 이거 20미짜리인데 3만원 정도 합니다. 20미에 3만원. 그리고 이거는 관자가 요즘에 비싸가지고 생물 관자 썰어놓은 게 있어요.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냉동 중국산 관자로 했는데 우리는 또 안 잘라요. 이대로 드십시오. 자, 이거는 새조개살입니다. 정말 별미인데 요거는 쿠팡, 네이버 쇼핑, 그리고 제가 이제 거래하는 거래처 얌테이블이라고 그 소정씨를 찾으시면 됩니다. 자, 냉동 흰다리 새우, 중국산 생물낙지 요렇게 준비했습니다. 자, 세척만 하신 다음에 가리비는 뭐 반 갈라서 똥만 빼시면 돼요. 자, 요 상태로, 자, 이제 불을, 자, 준비할 건데요. 자, 여기서 가족 단위이다. 가족 단위. 자, 김치를 지금 안 넣었어요. 여수 삼합은 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간이 없잖아요, 지금 여기에. 어, 죄송합니다. 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, 자, 제가 이제 이거를 할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, 바다입니다, 바다. 바다. 바다 두 개를 새조개하고 키조개 관자 사이에다가 투하. 드셔보시면 알아요. 얼마나 맛있는지. 자, 여기에 소금, 후추 아무것도 치지 마세요. 자, 이 모든 거에 이제 조화가 김치가 들어가는 순간 시작되거든요. 자, 여기서 재료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, 자, 키조개 관자하고 요 새조개입니다. 요것들이 버터랑 이 돼지 기름이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여기에 흡수가 됐을 때 그 풍미가 굉장한 음식으로 바뀌어요. 구독자 여러분들만,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 제가 이제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세 가족이 왔어요. 나는 챙겨야 될 게 뭘까요? 김치죠, 김치! 김치를 챙기는 거예요, 김치!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오면 돼! 자, 그리고 제일 좀, 아, 저 새끼 돈 안 써. 그러면은, 자, 요 이제 비싼 게 전복하고 새조개하고 고기입니다. 요거를 단톡방에다가 딱 띄워주세요. 너 이거 준비해와라. 자, 이거 캐나다산 꽃갈비살,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뭐 있다! 그렇게 하시고, 이렇게 하시고, 낙지하고 이렇게 딱 준비를 시키시고, 자, 원가 얼마입니까? 없지. 원가 없어요. 이런 식으로 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와이프가, 여보, 우리 얼마 썼어?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? 한 푼도 안 썼어. 대신에 이제 단점은, 자, 지금 영하 12도예요. 영하 12도. 이 날씨에 밖에서 내가 이걸 구워야 된다는 거. 자,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고기가 밑에서부터 살살 익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어? 안 보여요? 안 보여요? 자, 연기가 많이 나서 그래요. 오늘 촬영이 야외 촬영이라서 좀 애로사항이 많아요. 고기가 이렇게 살살 익기 시작해요. 그러면은 요 이제 재료들을 버무리지 마시고 요걸 이제 익힌 고기만 따로 좀 빼놓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이제 딸내미, 사랑하는 아들, 우리 공주님들, 왕자님들 거를 따로 먼저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치 투하!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어른 버전으로 이걸 만들 거예요. 제 고향이 어딥니까? 여수. 여수입니다. 네. 여수 가면은 요만한 삼합불판에 요즘에 이제 문어 넣는 게 유행인데 저는 왜 아는데 문어를 안 넣었을까요? 찔겨요. 익히면 익힐수록 찔긴 게 문어예요. 근데 왜 문어를 많이 쓸까요? 비주얼 때문에 그래요. 비주얼 때문에. 한 마리가 떡하니 올라가면은 그게 다 한 거예요. 비주얼은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낙지. 없으면 쭈꾸미. 그걸 추천드립니다. 유튜브 시작할 때 욕심이 많이 없었어요. 솔직히 좀 재밌어요. 이 찍는 게 좀 재밌고 그래가지고 각 리뷰를 봐야 되는데 리뷰는 뒷전이야. 유튜브도 나서 맨날 구독자 몇 명 늘었나. 솔직한 심정입니다. 지금 보시는 분들 어메 없지 좀 도와주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십시오. 들어가게 하지 마. 들어가게 하지 마. 자, 이 정도 빼놓고, 자,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자, 갓김치입니다. 국물까지 다 넣으세요. 자, 여러분, 제가 오늘 요리의 컨셉이 뭐라 그랬죠? 요리를 못해도 네. 할 수 있는 요리라고 했죠? 그렇죠. 자, 오뚜기 제육볶음 양념 있죠?
이거를 아무도 안 볼 때 넣어주세요. 이 영상을 분명히 김치 넣는 데까지만 보고 나가신 분들 있을 거야. 졸라로 가겠지? 바지 하나도 없다고. 그러니까 영상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일부러 말 안 했다. 내가 요리 다 망쳤어. 이렇게 이제 익히면서 익은 걸 건질 거 아닙니까? 자, 익은 거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사이드. 한 곳을 정해놓고 놓으세요. 사이드로. 네. 네. 그리고 빈 공간이 나오죠. 네. 그쪽으로 먹고 싶은 재료들을 계속 넣는 거예요. 아... 이해하셨죠? 네. 이게 바로 무한 리필이다. 자, 다 볶아졌죠? 엄청 몸직스럽죠? 자, 일단 김치하고 요 꽃갈비살, 꽃 삼겹살, 요 캐나다 한번 먹어볼게요. 엄청 부드러운 제육볶음 먹는 기분인데 고기에 온갖 풍미가 다 번지니까 너무 맛있어. 이게 김치가 웬만하면 요 갓김치 있으시면 요게 잘 어울립니다. 국내산 홍가리비 굉장히 저렴해요. 왜? 먹을 게 없어요. 뭐야 이게. 지금 요 계절에는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굴을 넣는 게 좋아요. 굴. 가리비보단 굴. 굉장히 간편하죠. 봉지물 사서 넣으셔도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수 구합을 해봤습니다.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요.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쉬워요. 누구나 할 수 있는 음식 준비해봤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